기억 속에 맛 있게 소울푸드가 가진 의미인 것 같아요. 제가 캐나다에 살 때 한국 인구가 적으니까 명절 때마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해먹고 그랬었는데, 그때 뭐 제가 항상 주로 했던 음식이 갈비찜이었고, 갈비찜 할 때마다 이제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같이 좀 음식도 먹고 즐겁게 놀다 가고 하던 기억들이 있어서. 제가 떠나던 해 마지막에 한국 가면 한번 보자 이러면서 같이 갈비찜을 해서 먹었었는데, 그런 거 사실 한국 들어와서 거의 못 봤어요. 그래서 옛날 기억하면서 좀 만들었어요. 갈비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갈비 양념이 잘 배는 건데, 양념을 좀 짜게 한 다음에 끓이셔서 어느 정도 익으면, 건져서 생야채랑 조금 섞으시면 빠르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.